132조 원에 달하는 저희 DMC 그룹을 지원해 주신 예비 신입사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종 면접을 위해 저희 회사 회장님께서 직접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DMC 그룹의 총 회장님이십니다. 전 이 회사를 세우기 위해 맨손으로 총동아리를 때려잡고 떡볶이를 철근같이 씹어먹으며 얼쑤 달리는 마을버스 2-1에서 뛰어내린 이 회사의 대표 육봉달입니다. 육봉달 대장님이십니다. 아, 먼저 수험번호 16번 할머니씨. 예. 수험번호 16번 할머니입니다. 이름이 아주 좋아요. 예. 누가 지어주신 겁니까? 제 손자가 지어주셨습니다. 손자가? 좋습니다. 우리 회사에 지원하게 된 이유가 뭐죠?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최고의 다단계 회사라서 지원했습니다. 아니,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우리 회사는 전 세계적으로 체인망을 구축하고 있는 외국 계열의 피라미드 회사입니다. 본사는 이집트에 있어요. 나리 인간으로 저희 회사에 사갑니다. 더욱더 지원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우리 회사에 들어올 정도면 외국에 한두 개 정도는 기본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을 텐데요. 예. 가장 자신 있는 외국어가 무엇입니까? 영어라면은 그 누구보다도 자신 있습니다. 영어? 예. 영어 한번 해보시죠.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 하세요. 제 이름은 할머니예요. 발음이 정말 정확해. 발음이. 발음 정확해. 거의 원어민 수준이야 이거. 가족들은 어떻게 살고 있나? 저희 가족은 굉장히 부유한 집안입니다. 그래. 저희 부모님께서는 벤처기업 2개 정도 운영하시고 한 달 수익이 한 1억 5천 정도 되십니다. 아, 그래? 예. 사는 곳은 어디야? 저희 가족 모두는 고시원에 살고 있습니다. 방 한 칸에서 여섯 가족 모두가 서서 자고 있습니다. 창문도 없는 곳에서. 아이고야. 나도 정말 어려운 시절이 있었지. 맨손으로 총동아리를 때려잡고 떡볶이를 철근같이 씹어먹으며 달리는 마을버스 2-1에서 뛰어내리는 나 육봉달은 찜질방 불가마에 살지. 자네 말이야, 취미가 무엇인가? 제 취미는 영화 감상입니다. 그래.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영화는 부루의 명작이죠. 그래. 스티븐 감독의 영화 스필버그라는 영화를 굉장히 감명 있게 봤습니다. 나랑 취향이 아주 비슷하구만. 예. 자네는 알지 모르겠지만 나는 말이야, 줄리아가 만든 로봇이라는 영화를 아주 감명 깊게 봤어. 그 베니스 영화제에서 황금 너구리상을 수상했다는 바로 그 영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난 무엇보다도 말이야, 그 영화의 주제곡을 부른 그룹 OST가 가장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아주. 나는 그 영화보다 요즘 새로 나온 영화 용가리가 만든 심형래라는 영화가 정말 압권이었어. 그 마지막 대사. 그렇죠. 영구 없다! 왜 그러세요? 안 그러셨잖아요. 자네 혹시 여자친구는 있나? 지금 현재 연상의 여인과 교제 중입니다. 요즘 연상연하 커플이 트렌드가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야? 올해 118세로 대한민국 최고령자에 선정되었습니다. 좀 능력 있는 젊은일세. 그래. 예. 좋아. 어떤 식으로 프로포즈를 했어? 그녀가 100세 되던 해에 커플 틀니를 선물로 주면서 함께 삼겹살을 씹자며 그녀를 유혹했습니다. 그래. 자네 말이야, 이 원만한 직장 생활을 위해서는 개인기 한두 개 정도는 기본으로 해야 되는데. 뭐 성대모사라면은 그 어떠한 개그맨보다도 제일 자신 있습니다. 성대모사? 예. 실례가 안 된다면 이 자리에서 한번 보여줄 수 있겠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아입니다. 똑같아! 똑같았어! 이거 말입니다. 이수만 사장님도 헷갈리시겠어요? 네. 그 자네도 잘하는 성대모사가 있잖아. 전 직원을 놀래킨 성대모사. 이거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해? 한번 해보게. 보여주시죠. 내가 담내로 한번 보여주겠네. 예. 안녕하십니까? 하리수입니다. You wanna talk to me, 나에게 형부 화이팅! 똑같아! 아이고, 이거 쑥스럽습니다. 이거 경기증이 다 올라오네, 이거. 맨손으로 총동아리를 때려잡고. 때려잡고! 떡볶이를 철근같이 씹어먹으며. 얼쑤! 달리는 마을버스 2-1에서 뛰어내린 나 육봉달의 개인기는. 안녕, 하십니까? 최진실입니다. 똑같습니다! 장미빛 인생의 더블 캐스팅 되겠어요. 이 친구 아주 마음에 듭니다. 좋아, 당장 내일부터 이집트 본사로 출근해. 네, 뵙겠습니다. 그래. 자네 아직 걸음마를 못 뗐나? 요즘 걸음마를 떼는 중입니다. 어이구야, 우리도 걸음마를 떼는 중.